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62장입니다. 162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녕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엣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물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찬송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몰랐는데 부르면서 배우게 돼가지고 마음에는 후렴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가서 저는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자기의 삶이 녹록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것처럼 다시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싶은 순간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그런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아삽이 아마 쓸 때는 그 펜촉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절박함 그리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 1절에 하나님이여 뒤에 나오는 말들이 그 하나님이여의 답답함을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지 그 말 속에서 벌써 우리는 이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삽이 당한 이 순간 어떻게 어떤 마음이 이에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1절의 하나님이여 안에는 답답함과 또 절박함도 있지만 한편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잠잠하시지만 않으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상황을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시를 아마 쓰고 지우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대비를 이루어서 3절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엄청 떠들고 있어요. 주님은 잠잠하신데 주님의 대적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정작 말씀하시길 원하는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의 대적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절 마지막에 주의 대적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머리를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가 다 고개를 숙이셨다가 한 분만 고개를 탁 들면은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분만 탁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신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대적이 아닌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신다. 안 보이게 숨기신다. 감추신다. 그래서 조용히 하시는 하나님을 대비해서 주의 대적들은 떠들고 고개를 들고 있는 주의 대적들에 대비해서 주의 백성은 숨기시는 그런 대비를 엮어서 1절부터 3절을 아삽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엮어서 아삽이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절부터 8절까지 10개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10개의 세력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10개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 세력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뜨리려고 오느냐?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그런 이름으로 서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10개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을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은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래요. 이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공격, 기드온과 또 바락과 드보라의 공격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명과 대적이 나오는 것은 그때 시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4장과 5장, 사사기 4장과 5장,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아삽이 기억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아삽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시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아삽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외적들을 물리친 것과 같이 우리의 외적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아삽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아삽의 마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동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삼모사하고 거짓말하고 변개하냐 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흠이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완전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완전한 물질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할 필요가 없고 변하실 필요가 없으며
그의 뜻을 굽히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굳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스물 하루 동안 세 일회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세 일회 동안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네가 첫날 기도했을 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오다가 이 소식이 너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느라고 스물 하루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미루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때때로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될 성품은 오늘 아삽이 붙잡았던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고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고치는 게 제일 좋으냐? 오늘 아삽이 했던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빗나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안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에버랜드 가자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에버랜드 간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마치 하는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 기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03일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일까지 기도하고 이틀 더 살펴보다가 에이 안 되네 그리고 물러났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기도해보세요. 언제 이루어지나. 때때로 다른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왜 개그 프로에서 나가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바로바로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약간 좀 비약적인 예입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두 민족이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누굴 이기게 해줘야 돼요?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다른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줌으로 이 사람이 생기게 될 난처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형편을 좀 이해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수많은 인구들을 다 책임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기도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관계들을 조정하시느라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어떤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어져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시적절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그동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동일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시고 마치 햇살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를 내려 쬐어가지고 모두 다 살게 하듯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희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아버지여 했을 때 그 부름 안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도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거리를 쏘다녔어요. 21, 22살 때 막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터져가지고 힘들어서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거리를 계속 쏘다녔어요. 한 몇 시간을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등부 총무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실에 가가지고 강대상을 옆으로 밀고 십자가 밑에 이제 방석을 탁 깔고 거기 무릎을 탁 꿇었어요. 탁 꿇고 앉았는데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고 두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절망감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씻겨져 흘려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대신 희망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는 귀하고 높으신 이름인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희망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예담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투정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손을 바라보고 그 수고하시는 손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